바쁜데도 불구하고 우리 키 장관 그 교육을 응원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해 주신 김창균 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사 말씀 잠깐 하고 가있어. 예, 예, 유튜브 틀어놨습니다. 예. 예. 잠깐 인사 말씀 하고 가있어. 반갑습니다. 뭐 이제 더욱 올게 바쁜데 그다음에 7월달은 비 오고 또 폭염 또 오늘 태풍 한다고 농사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조합의 역할이 좀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도 좀 보면 좀 역할도 못한가 좀 미안하지만은 벌써 제가 조합장 했는지 벌써 오게 됐어요. 근데 저도 행정에서 제가 좀 뭐 판발에 뭐 반감 신경 써야 되는데 지금 배가 솔직히 굉장히 다 어려워서 멀었거든요. 솔직히 배는 제가 알기로는 20년 전에 가격이나 지금 가격이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제가 그 아버지 때부터 배농사장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제가 그 되자마자 행정에 제일 중점적으로 했는 게 지금 배를 주는 부분 먼저 죄송하다 참단도 같이 했는데 죄송하다 말씀 드리고 배 관련돼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오늘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올게 당장 그 전에는 배하면 빈품 같은 거는 굉장히 지원이 없었어요. 아마 올해부터는 그 컨테이너 한 컨테이너 5,000원 정도. 그런데 개인적으로 파는 건 안 되고 우리 조합에서 가공수매나 이런 게 했을 때 그 돈이 2억을 무슨님 말에 행사할 때 홈페이지 해주겠다. 그러면 오래되면 내년부터 계속 되고 그 다음에 울산의 배봉기가 지금까지 지원 안 됐는데 울산의 배봉기가 공급된 4억 5천 9억입니다. 그러면 시비 분비해서 제가 그거를 50%나 60%를 그럼 50%만 지원 돼도 울산 가수 농가들이 한 4억에서 5억을 지원 받습니다. 60%나 5억 제가 그냥 근데 일단은 시군에서는 긍정적으로 지금은 해주겠다서는 응답받을 거예요. 그런데 최종 확실한 거는 10월달 되면 안 돼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그 배 같은 거, 그거는 다 참다리도 같이 들어갑니다. 응용수분 하려면 보통 배는 1회밖에 안 되는데, 남자는 2회, 3회도 지원해도, 그것도 지금 현재는 가능한 걸로. 그래.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또, 그 다음에, 그, 울주군에는, 그, SC부터 살라고 힘들다. 몇 년부터는 5대 분비를 해주겠다. 5대 어제 계장이 5대는 적극 검토하겠다. 내가 봤을 때. 대본 박사 아니야? 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자, 배농가들은 상당히 요금만 해결되면, 아까 배농가 다른 것도 많지만, 오늘 몇천만. 그러면, 우리가 1년에 한 배농가들은 한 12억 정도는 그때 봅니다. 그러면 10년이면 120억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좀 가수농가들은 조금은 도움입니다. 저도 내가 배농사를 옛날 아버지도 다하기 때문에 내가 팔면 빈품을 그저 팔았다잖아요. 그러면 행정에서 한 5천원 주문해주면 조금은 도움되고 가격도 행정이 되겠나. 그래서 요거 이제 올해 제가 그 배 관련하고 열심히 하면 다 되면 또 내년부터는 참다래나 그 다음에 당관 그쪽으로도 어떻게 하면 행정에 지원을 할 수 있는 건지 방법 찾아서 저도 참다래를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조금만 도와주면 제가 그 아래 우리 그 배 한송치 갈 때 반장님들 다 오래가지고 왜냐면 어떤 갈자루는 행정의 군수님이나 의장이 갖고 의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그 소도 버리고 그랬거든. 그래 군수님이나 의원들이 기분 좋아하니까 울산 원예농협에 하는 거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그 다음에 우리 뭐 조합의 대처수도 이사님은 내보고 내일한도 조합원들 좀 지원하라고 내하지는 뭐 또 우리 뭐 반장님도 다 그렇다니까 내가 조금은 조합원들 도움되도록 저도 내가 농사 짓기 때문에 역할은 내가 꼭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 내가 처음에 조합원들 할 때 그 마음으로 항상 조합원들 위해서 농민들 위해서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 해서 이제 농사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그 신동호 과장도 뭐 이런 좀 우리가 그 참석해 주시는 분이 뭐야 우리 형님 그런데 그 지원 사업은 신동호 과장이 서로 다 만들었거든요. 나는 뭐 말마지만은 그런 거는 괜찮아. 잠깐 앞에 나와주세요. 나와서 인사하고 들어가죠. 아니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오셨는데 우리 한상철 회장님 또 윤선우 주무관님 등록하신 큰 박수 부탁합니다. 다음 오늘 주인공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뭐 전 안 해도 됩니다. 아, 네. 아니, 소개해서 그래 저도 뭐 누군지 하나의 그 유튜브에서 많이 그 공부를 하고 계십니다. 그 황금알 농법 대표이신 그 박지현 대표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동무대입니다. 제가 이제 그 앞에 섰는데 우리 그 울산 쪽에가 황금알 농법을 그 일부 농관리 작은 들이고 단체에 좀 보급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울산에 대해 그다음에 키위가 육지에서 이제 보급돼 있는데 울산하고 전라도 보성 벌교 저 순천 쪽에 보급돼 있는데 아마 울산이 아마 더 그 경제적으로 그 키위가 안정적이지 않느냐. 여기는 토질적으로 조건이 좋다. 그 말은 여기는 그 약간 땅이 찰지기 때문에 요 갖고 있는 응징력이 좋다. 그래서 여기 키위들이 마실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한번 그 키위부터 해가지고 제가 아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됩니다. 우리가 그 재배해야 되는 키위는 종방향이 먼저 큽니다. 그러면 꽃 피고 난 뒤에 약 얼마의 기간 안에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데 그 기간 안에 우리는 얼마를 잘 잎을 살을 끼웠냐. 근데 비료를 줘서 종방향이 길으냐 그건 잘 안됩니다. 퇴비 줬다고 해서 도장지만 많이 나지 열매가 커진다는 게 잘 없어요. 종의 방향을 키우려면 꽃 핀 자리 잎의 크기 요놈 수박 요놈이 이제는 길이 방향 크도록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둥근 수박이 주어됐어요. 그럼 길이 방향 수박이었다면 이 수박이 방향으로 보면 길인데 길이는 꽃핀 자리 잎에 해당해요. 그러면 옆으로 횡을 자랄 때 넓이를 자랄 때 이제 잎의 두께 그러면 얘는 요 본성을 좀 길게 만들어낸 거예요. 꽃핀 자리에 잎의 크기가 수박은 거의 대다수 요거는 긴 수박인데 길지 않은 수박들은 5cm당 1그릇씩 나가요. 그럼 50cm 잎을 키우면 수박은 거의 10kg짜리 딸 수 있어요. 꽃핀 자리 잎의 그러면 종을 잘 키우고 세포 분열을 많이 시키려면 우리는 꽃핀 뒤에 일어나는 겁니다. 꽃핀 뒤에 그 꽃핀 뒤에 일어나는 거는 먼저 전년도에 체내 저장 양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종을 크게 키워서 키위를 키워야 되는데 키위가 종이 안 큰 이유는 세포량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길이가 길고 또 살이 안 찐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중간 과정에 잎 두께가 얇아서 그럼 여름 공기에 우리가 비료를 적게 주고 잎 두께가 얇아지면 이미 이 키위는 잘 못 자라요. 왜? 종을 키우는데 행이 안 자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숙기가 늦어지고 우리가 당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옆에 키위 밭을 봤을 때는 잎이 상당히 좋은 것 같다. 이 종은 지금 그 키위가 똥똥하잖아요. 그럼 이게 가망예, 진품종이죠. 그럼 회장님이 잎을 키위 잎을 가져왔는데 이 잎은 살이 찐 잎이에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잎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여기 까지 집어보면 요 안에 힘줄이 빨간 게 살짝 보여요. 그리고 요 놈들 보면 안에 빨갛죠? 힘줄이.
그러면 가리 성분을 가진 것들은 요게 노랗거나 빨간 빛을 많이 띄어요. 요게. 그리고 살은 어디 있지? 요 앞면이 살이 쪄요. 봄에 태어날 때는 힘줄이 커가지고 오물이 있어야 잎이 큰 거고, 지금은 잎이 살이 쪄서 뒤로 제껴져야 됩니다. 왜? 앞면이 살이 찔 거니까. 앞면에 살은 누가 찌웠냐? 질소가 찌웠어요. 근데 요소를 먹으면 뿌리가 아미노산 단백질을 만들어요. 그 아미노산 단백질 잎으로 가서 광합성하면 설탕이 돼요. 설탕을 만들었을 때만은 잎이 두꺼워져요. 설탕량이 떨어지면 어떻게 떨어지냐면 아랫잎이 떨어져 버려요. 아랫잎이 노릇노릇하게 생기는 건 무조건 그거는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키 잎이 태풍에 찢어진 거나 쪼개진 것들은 이미 잎속에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들은 한 가지 하는 동일하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보여줘요. 잎으로 다 보여줘요. 시들거나 안에 힘줄이 빨갛거나 모든 걸 다 보여줘요. 근데 보는 방법을 우리는 정확히 하면 되거든요. 근데 방법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는 잘 되고 못 되고 바뀌어요. 그러면 요 잎이 자세히 보면 노란빛이 금빛이 도는 거 보입니다, 회장님. 네. 이러면 요거는 금빛이 돈다는 가리 성분이 많은 겁니다. 노랗고 금빛이 돌죠. 요렇게 비추니까. 예, 요렇게 금빛이 돌면 이거는 가리 성분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도돔하고 요게 약간 뒤로 뒤집어지면 더 좋아요. 근데 지금 얘는 잎이 상당히 좋은 잎이에요. 두껍고. 근데 끝이 약간 노란빛이 살짝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노란빛이 돌면 얘는 가리 성분이 상당히 많고 알리 크고 당도가 있을 키위로 지금 가고 있어요. 아주 좋은 형태예요. 근데 그러면 힘줄이 노랗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가리 성분이 많다. 그럼 우리가 토양 분석했을 때 거의 대다수 땅들이 가원들이 가리 성분이 많아요. 그런데 가리 성분이 많으면 그에 잡게 우리가 재배 방법을 매뉴얼을 질소로만 가져야 되거든요. 요소로만 농사 지어라 그러면 요소만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건 왜 안 되느냐? 원인이 봄에 잎을 제대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봄에 세포 분열을 제대로 못 시키고 과일 옆에 잎이 두껍고 크지 않았기 때문에 도장지만 크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에 잘 먹여야만이 봄순이 큰다. 근데 전년도 잘 먹이는 거 열매가 난리가 있는데 잘 먹이기 좀 어려워요. 전년도 열매가 다 먹고 가니까. 그래서 봄에 태어났을 때 봄에 목매십이나 연매십이라면 과일은 봄에 목매십이라면 꽃 피었을 때 그때 영향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잎이 태어났을 때 꽃 필 때 영향을 주는 것 같으면 과실의 세포량이 늘어납니다. 세포량이 늘어나면 또 단점이 뭐냐면 여름에 대기 먹여줘야 돼. 여름에 그만큼 비료량을 유지해줘야 돼. 근데 여름에 비료량이 부족해지면 어떻게 되냐? 결국엔 그 과실이 마셔서 더 퇴화돼요. 그것이 사과가 색이 안 나는 주 원인이거든요. 사과를 빨간색 안에 내면 가격이 높아지는데 빨간색을 못 만드는 원인이 세포량을 100개를 만들어낸 거하고 50개 만들어낸 거하고 두 개는 과일이 그 키우는데 그만이 여름에 비료량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과일을 키우는 무조건 키우고 맛있게 만들어야 된다. 그럼 얘들은 비료량을 많이 먹어야 돼요. 그래서 봄에는 이 씨값이 측정기 땅에 꽂았을 때 2.5 정도 키우고 하우스는 안 들었죠? 노지에 들었다면 이 씨값이 2.5, 여름에는 이 씨값이 1.8. 그래서 동등한 시점이 10월 15일과 4월 15일은 두 개 동등해요. 그래서 가을에 심는 마늘이도 이지가 2.5, 겨울에 하우스에 들어있는 파프리카, 딸기, 잘량시가 2.7이에요. 그럼 온도가 내려갈 때는 이시가 높고 낮아질 때는 떨어져요. 그러면 먹는 시간이 길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시값은 얼마가 좋으냐, 여름이기 때문에 1.8이 최고 맥시만으로 보죠. 그런데 그 이상 먹이면 어떻게 되냐면 잎에서 농축되는 양이 많아서 새로운 신초가 돋아나는 데서 견디지를 못해요. 여름에 고추가
2.0의 비료량을 올려놓으면, 이 시척에 올려놓으면 신촉 생장점 녹아버려요. 근데 비료 한 포를 주는데 이 시값이 얼마 되냐면 0.8밖에 안 오는 거예요. 근데 100평에 비료 한 포 준다, 고추밭에 준다, 고추 개가 없습니다. 얼마를 먹느냐? 고추가 우리 헐치면 거 있으면 하루에 1.2kg까지 먹어요. 100평에 요소를. 근데 그 비료를 안 주기 때문에 우리가 고추가 안 열거든요. 키위가 마디가 늘어지면 비료가 많이 줬다, 작게 줘서 그렇습니다. 마디가 비료가 많은 적정량이 있으면 지금처럼 이렇게 잎이 두꺼우면 마디가 짧게 나게 되어있죠. 회장님 마디 안 빠지죠? 절간이. 요 정도 이식값 지금 잎 두께면 절간이 못 빠져요. 근데 요게 꽃잎이요? 예. 요게? 예, 꽃잎. 꽃잎이야? 예, 꽃잎. 밑에 게 아니고요? 꽃잎. 가지 끝. 가지 끝에 있냐? 예. 요건요? 중간 정도요. 중간 정도 있냐? 예. 저는 요게 작아서 제일 밑에 있습니다. 예, 예. 밑에 잎이 빠지나고, 요게 중간 정도야. 중간 정도 이 노란 잎이잖아요. 약간 노란 잎이. 달이 성분이 많다. 그럼 숙기가 빨라져요. 그래서, 이런, 아주까리 잎은 어떻게 해요? 안으로 오맸죠? 그럼 살이 빠진 거예요. 생산량이 감소해요. 그리고 살이 빠진 것들은 보면, 광합성을 해서 뿌리에서 가져온 영양소를 아침에 되면 여기 뱉어버릴 때 있어요. 그럼 요 잎에 영양이 있다는 소리는 아침에 이슬을 안 맺어야 되거든요. 이슬 맺는다는 건 생산량이 감소한 거다.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린다. 그 말은 잎 속에 전일 먹은 질소분으로 광합성해서 탄수화물, 설탕물을 많이 만들었더라면 저녁에 가져온 영양소를 먹고 뱉어내지라네요. 뱉어내면 뭐가 생겨요? 잿빛곰팡이 생겨요. 잿빛곰팡이를 왜 생기냐? 잎에서 뱉어낸 일액 속에 아미노산 단백질에 의해서 그게 농도가 늘어나면 피었던 곰팡이가 잿빛곰팡이. 녹임병은 갈이 가다라서 잎이 온도를 못 견뎌서 일어나는 녹임병. 흰갈병은 탄수화물 농도가 떨어져서 생긴 기생곰팡이가 흰갈병. 그럼 이 세 가지 병은 뭘로 가잡아? 요소로 잡았어. 요소 비료만 잘 주면 농사는 거의 80-90% 그냥 잘 돼요. 지금 우리가 매뉴얼에, 농업에 매뉴얼이 돼 있는 게 제대로 된 게 안정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전역을 돌면서 개발해 놓은 게 겨울의 비료량과 여름의 비료량, 봄, 가을의 비료량을 집어내는 거죠. 그럼 그 기준에 맞추면 누구든지 작물을 기르는데 매뉴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농업에, 농토에 적용되는 매뉴얼을 개발해서 대한민국 전역에 가르쳐줘서 국가 식량 자원 안보에 주 목적이 있습니다. 황금말론 꼴만. 그리고 농가 소득. 우리 것이 좋아야 외국 것이 안 누릅니다. 우리 것이 좋아야. 그럼 우리 것이 좋아라고 하면 기준을 만들어야 되고, 그 기준이라는 게 땅에서 기준을 잡아야 제일 비용이 적게 된다. 농협에서 파는 요소비료, 복합비료, 가리, 설탕, 이것들을 주로 많이 써요. 여름에 우리가 내일 비가 많이 올 건데 고추밭에, 우리 고추밭이 낮아가 물든다. 대책이 있습니까? 설탕만 조금 있으면 되잖아요. 내일 고추밭에 비가 오고 고추밭에 물이 들 건데 고추는 살려야 되겠고, 산사태가 나가 고추밭에 물이 내려가고 고추밭이 두둑이 다 잠겨 있어도 한 포기도 안 주고 해. 그건 뭐냐? 잎 속에 탄수화물 농도 차이거든. 그러면 먹을 만큼 배가 불러가 터질 만큼 미어나면 되거든요. 그 순간적으로 먹일 수 있는 거는 설탕밖에 없어요. 그걸 개발해가지고 발표하고 전체 안정화시키라고 대한민국 전체 알려주는 겁니다. 혹시 농도당에 납니다? 일어납니다. 물 20리터에 한 1kg 주면 농도당이 일어납니다. 물 20리터에 1kg는 잘 안 주거든요. 근데 설탕을 쳐가지고 왜냐하면 장이 안 일어나요. 요소를 갖다가 물 20리터에 1kg이면 타 죽겠죠. 염화가리 1kg이면 색깔 말라버리겠죠. 그러나 설탕을 1kg였다고 해서 배추 모종이 치면 배추 모종이 모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더 단단해져. 그래서 그 농도를 결정해 놨다. 그 물 한 마리에 40g에서 최고 많게는 800g까지 쓸 수 있다. 비 오기 전날 고추밭에 설탕을 질통에 300g 넣어가지고 물 딱 치고 나면 지 아무리 비가 와도 한 놈도 안 죽어요. 고추가 적으면 뭐랍니까? 엿병, 청고병,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말라가지고 설사해가 죽은 거지 정상이 아니에요. 설사해가 죽었다. 뿌리가 물에 담겨 있는데 물을 못 먹어서 죽은 거거든요. 고추밭에 물이 들면 물에 담, 뿌리가 담겨 있잖아요. 그런데 시들어 죽잖아요. 그거는 설사를 했기 때문에. 설사를 안 하는 방법은 입속에 탄수화물만 가득 있으면 된다. 그래서 황금을 놓고 회원들은 비 오기 전날 고추밭에 안동에는 전에 가면 고추 많이 심어요. 연교에 가면. 물 500리터에서 설탕을 한 5kg씩 이어가지고 골드그린에 칼라 이어가 싹 살포하고 나면 비 오고 난 뒤에 가면 빳빳이 들고 있습니다. 비 오고 난 뒤에 햇빛 나면 시들어가 죽죠. 참깨도 시들어가 죽고 들깨도 닮으면 시들어 죽고 고추도 시들어 죽죠. 그 시들어 죽은 놈은 왜 죽었냐? 설사해서 죽었어요. 비가 와서 잎에 있는 탄수화물이 너무 많이 없어졌기 때문에 죽었다는 거죠. 그래서 잎속에 탄수화물 농도만 올리나면 우 없는 비가 와도 안 죽는다. 모내기 할 때는 우리 모내기 할 때는 질통에다 설탕 한 컵 넣어가지고 뿌려가지고 모심을 하면 뭐가 물에 빠져도 안 죽어요. 설탕 농도 차이 때문에. 식물의 에너지와 힘은 설탕밖에 없어요. 그런데 뿌리가 만든 게 뭘고 먹고 만든 요소로 먹고 만든 게 설탕이에요. 그런데 태풍 불고 비 오고 할 때 장마에 만들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어요. 단 햇볕짓에 만들거든요. 요소로 먹고. 요소로 먹을 시간이 없죠. 비가 많이 오니까. 왜? 잎에 연소 빠져나와갖고 자꾸 흘러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비 올 때는 꼭 설탕을 잘 쓰시라. 그러면 고추도 안 죽고 우리 키위 노지 있는 것도 우리가 좀 물이 차는 밭에 근데 설탕을 치면 또 단 때문에 있어요. 요놈 키위가 때가 껴요. 검게. 그래서 키위는 뿌리가 천근성이고 물을 좋아하면서 많이 싫어해요. 얘들은 섭외 약해요. 그리고 우리가 키위가 지금처럼 잎이 싱싱 안 하면 잔뿌리가 없어요. 캐보면 여름 더워서 특히 제주도에 가면 뭐 키위가 안 좋아요. 가보시니까 어떻던가요? 뿌리 나빠 봤는데 우리가 근데 그 키 제주도 가보니까 이번에 그 누구 집에 갔는데 예. 하니까 마침 그 잎이만 있는데도 그 과일이 지금도 고르더라고요. 골라요. 아 문양필 이사님 댁에. 아니 뭐 다 그래요. 다 예. 키가 고르더라고요. 예. 다신 게 좋은 게 큰데 있고 작은 게 없고 거의 다 같더라고요. 예. 제주도는 육지하고 달라가지고 너스리 피해를 좀 적게 봅니다. 우리 여기는 너스리 피해를 좀 많이 보고 보는 차이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는 그 봄에 비대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 쓰는데 비대제가 도로 해가 되기도 합니다. 그 시기에 장애를 줘가지고 키가 쪼개지고 당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꽃 핀 시기에 잎의 크기. 그래서 우리가 여기는 뭐 겨울에 얼음이 얼고 그러기 때문에 나무가 겨울에 탈수가 됩니다. 그 탈수가 된다 말은 우리가 그 영양 상태가 그만이 충전이 잘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장애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봄에 잎을 키우면 이 요것들이 종방향 길이가 길어져요. 길이가 길어져. 그 다음에 잎의 두께가 두꺼워져야만이 뿌리가 발달하는데 우리가 퇴비 줬다고 해서 키위가 커질 거라. 그거는 퇴비는 그 다음에 먹을 때 도장기 날 때 먹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키위들이 작아지는 주 원인이 퇴비를 봄해줘서 작아져요. 퇴비를 제일 많이 해가 주는 게 염소똥. 염소똥 한번 죽어나면 농사 망쳐버려요. 왜 그러냐? 그것들은
물을 잘 안 먹기 때문에 염도가 많이 높아요. 그 다음에 안 좋은 게 닭똥, 개분, 그 다음에 돼지똥, 구분 이렇게 나가는데, 이 농도 차이는 전체의 염도 차이다. 그래서 우리가 첫 뿌리가 뻗었을 때, 빨았을 때, 비료를 가져왔을 때 그게 자기가 활용하기 좋은 성분의 비료가 돼야 되는데, 거의 대다수는 우리가 퇴비를 포매주면 첫 이파리, 두 이파리, 세 번째 이파리들이 세 번째 내비들이 오그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갈이 소금에 의해서 잎이 쪼그려들었다. 단감나무 이파리도 보면 첫 번째, 두 번째 작은 이파리 펴져 있고 그 다음 이파리 오그러진 경우가 있어요. 그 말은 뿌리가 뻗었을 때 영양을 흡수했다는 거거든요. 흡수했는데 가리 성분이 왔어요. 그래서 퇴비를 우리가 꼭 주고자 할 때는 가을에 좀 일찍 접히라. 펴가줘라. 그래서 염을 좀 떠내려 보내라. 그 봄 됐을 때는 우리가 복합비를 줘라. 어떤 거를 줄 거냐. 토양 분석해가 줘라. 토양 분석을 어떻게 할 거냐. 기술자한테 갖다 좀 해주는데 흙을 걷어내면 안 된다. 위에 있는 거부지기만 꺼내고 직각으로 잘라내고 그 다음에 두부처럼 잘라가야 된다. 퇴비비료 주는 자리. 지금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퇴비분 토양분석이라고 하는 거는 옛날에 일본에서 배운 건 가짜입니다. 논에하던 방식을 그냥 쓰고 있다는 거죠. 쓰레질할 때 흙이 움직이잖아요. 그 여기저기 섞으라 그러는데 지금은 땅이 흙이 안 움직입니다. 그래서 표면에 10cm의 비료가 제일 많아요.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표면에 흙을 걷어내면 안 됩니다. 지금 토양 분석은. 그리고 좋은 자리, 중간 자리, 나쁜 자리, 1, 2, 3등급으로 분류를 해야 되지, 3개, 4개 섞어가면 개판입니다. 그거는. 중심이 없습니다. 좋은 자리, 중간, 보통, 나쁜 거, 이 3개를 분류를 해서 그 표대로 우리가 땅을 관리를 해라. 흙은 위에 거덕을 걷어내면 안 됩니다. 직각으로 잘라서 딱딱한 맞추는 데까지만 잘라야 돼요. 흙은. 가수원이라면. 토양분석 회장님 해보시겠습니까? 해마 갑니다. 해마 됩니까? 그대로 지키고 합니까? 그냥 뭐 대충 가지는 거예요. 그럼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한나, 이제는 우리나라의 기술력이 전 세계화되도록 변화해야 된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국산차가 외국에 가서 못 달리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가 동일하다. 그래서 동일하다면 경쟁은 같은 선상에 있고 우리가 얼마의 품질을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외국 농산물을 막을 수 있고 땡기도록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 각자가 품질을 높여야만이 우리나라는 외화가 적게 뺏긴다. 키위 수입해오는 것보다 비료 수입해오는 게 싸요. 비료가 싸다. 그래서 키위 수입하자마 우리는 비료를 가지고 우리 국토에서 생산해서 외국 농산물 줄여야만이 우리는 경제적으로 부흥해질 수 있다. 그래서 봄에 퇴비를 주면 장애가 있다. 퇴비 속에서 소금이 먼저 흘러나와서 뿌리가 먹는다. 장애가 있다. 그래서 가을에 주는 것이 좋다. 가을에 주는 것도 못하 주지만 될 수 있으면 좀 펴줘라. 펴줘야만이 소금이 떠내려간다. 비가 와서. 그리고 봄에는 꼭 토양 분석을 해서 그 분석표에 인산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pH. pH가 안 맞으면 석회를 줘서 pH를 보정해라. 그 다음에 유기물이 부족해지면 우리가 매년 퇴비를 이어서 유기물을 보충해줘가지고 해라. 그리고 인산 과다됐으면 안 써도 된다. 가리 과다됐으면 안 줘도 된다. 근데 작년 가을에 준 퇴비에서 또 가리가 있어요. 인산이 있어요. 그럼 칼슘 마그네슘 적정량이 있으면 안 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줘야 되겠습니까? 남은 건 요소밖에 없습니다. 요소만 준다고 해서 키위가 맛이 없느냐, 당도가 없는 건 아닙니다. 더 좋아지겠죠. 제주대 그 문양필 이사님 집에 그 키위밭에 가보셨죠? 네. 거기 작년에 3,000평에 요소가 300호 들어간 겁니다.
그게 그 봄에 잘 먹으려고 염소똥을 치, 뭐 어디 두니까 그 염소똥 줘버린 이파리 바로 오거려. 이파리가 오그러지면 어떻게 키가 작아져 버려. 봄에 한 동작은 바로 생산량에 바로 직격돼 일어나요. 여름에는 조금 잘못해서 복구가 돼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나 봄에 한 번 잘못하면 바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또 지난해 또 대이똥을 또 줘갖고 또 약간 또 떨어뜨렸어요. 인산이 가다돼 있어도 주지 마라 그래도 농가에서는 생산량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뭔가를 줘야 돈을 번다는 생각이 들겠죠. 먹어야 된다. 식물은 동물하고는 달라요. 땅에 플러스 전극이 결합되어 있단 말이에요. 플러스 전극이라는 거는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얘들은 플러스 전극이 돼 토양이 뿌리가 뻗어나가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비료는 있다 생각하면 됩니다. 토양 분석 결과. 회장님 어떤가요? 까먹어버리세요 그것도. 예, 거의 대다수 한국의 가수원 토양들은 대다수 많습니다. 그 제주도 그 문양주 이사장님 같은 작년 내에 요소를 계속주가 이식값을 맞췄거든요. 근데 나무가 시푸르게 청태 끼는 인산이에요. 인산을 먹었다가 뱉어낸 거예요. 그럼 비가 오면 인산이 나와요. 왜? 광합성을 못하니까 탄수화물 생산을 못했잖아요. 그러면 몸속에 인산이 튀어나와요. 그러면 햇빛이 나고 요소를 주면 다시 싹 없어져요. 먹었던 인산을 활용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비료의 기준을 잘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토양 분석하는 게 좋고, 그리고 잎이 두꺼워야만이 과실은 잘 큰다. 잎의 두께는 누가 결정하느냐? 요소가 결정합니다. 그런데 집집마다 토양마다 비료를 잡고 있는 힘이 달라요. 응집력이. 그래서 점질당, 중점질당, 중사질당, 왕사질당 이 네 개를 갖다가 분류를 시켜놨어요. 그래서 농가에서 내 땅이 어느 등급일 때는 비료를 어떻게 줘야 된다가 그 데이터를 마련하기 위해서 네 가지로 분류시켜놨어요. 그 25% 차이죠. 그래서 사과에 적용시켜보면 점질당에는 성목일 경우에 1년에 2포에서 3포 정도를 먹어야만 사과가 좋은 상품이 나와요. 비료를. 그러면 중점질당은 4포에서 5포 먹어야 돼요. 중사질당은 100평에 7포 정도 먹어야 돼요. 비료 차이 이렇게 많이 나버려요. 그래서 우리 땅에 마사냐 중점질이냐 점질이냐 차에 따라서 비료량이 다르다. 근데 비료 주는 거에 따라서 우리는 대가가 나고 돈 벌 거다 절대 생각하면 안 맞다. 지금 말씀하신 질소만 얘기합니까? 있을 때 그 질소지 요소 인산가리 있을 때 있을 때 있을 때는 요소만 주면 됩니다. 뿌리가 뻗어나가지 않으면 다 줘야 됩니다. 같이 뿌리가 계속 뻗어나가는 종들이 키위라는 거죠. 근데 뿌리가 안 뻗어나가는 종들이 간간이 있어요. 봄에 여름까지 뻗어나가고 뿌리가 안 뻗어나가고 거기서 활동하는 뿌리들이 있어요. 나무 식물마다. 그런데 키위는 계속 뿌리가 나와요. 그러면 이 분자에 흙의 분자에 플러스 전극으로 결합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뿌리가 뻗어나가야 인산가리를 먹을 수 있죠. 근데 뿌리가 안 뻗어나가면 못 먹어요. 근데 우리 감이나 배나 키위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뻗어나가요. 전진적으로 뿌리가 뻗어나가기 때문에 인산가리는 계속 먹을 수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마이너스 등이 질소만 공급해 주면 되죠. 근데 질소는 마이너스 전극이기 때문에 토양 마이너스에 결합이 잘 안 돼요. 아주 미세한 흙이나 우리가 줬던 퇴비가 부숙대가 짤짤하게 무기물이 됐을 때 거기에는 결합이 돼요. 퇴비가 부숙대가 까만 흙이 된 거 있잖아요. 보들은 거기에는 플러스 전극이나 마이너스 전극이 결합을 해요. 집이 돼가 되는데 그냥 우리가 있던 큰 알갱이 흙에는 토양 마이너스 정도 결합을 잘 못해요. 그래서 비료가
제주도 흙이 용탄이 많은 데 비료가 많이 드는 주 원인이 그겁니다. 그리고 나무가 몸에 청태가 끼어 있다는 것은 이미 인산이 과해되어 있다. 청태가. 아마 청태 낀 농장도 있을 거예요. 그 청태가 끼어 있다는 건 인산이 가다됐다. 그 인산이 가다돼서 인산비료가 많다고 해서 생산이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사과 그 꿀백인 사과 있죠? 꿀백인 사과. 좋은 거라 그러는데 그게 나쁜 겁니다. 꿀백인 사과가 가짜다. 왜 꿀백인 사과가 가짜냐면 온도가 그 가을에 떨어지니까 인산이 순환이 안 되고 과일에서 뭉쳐버려. 그 잘 저장하면 잘 썩어요. 먹어보면 과육이 미끄미끄해. 미끄러워. 인산이 많은 건 미끄러워. 그리고 본연의 맛이 제대로 안 나와요. 그 다음에 일어난 거는 온도가 낮아서 가리 성분이 찬 거지 이 좋은 과실은 아니에요. 100점이 아니에요. 그 빵점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농업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을 앞으로 다 역설해서 뒤집어야 된다. 뒤집어야 된다. 우리나라의 농업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냐면 고추가 끝이 마르면 칼슘 결핍을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 거짓말. 땅에 칼슘인데 왜 칼슘 결핍이야? 그건 영양제 장사 돈 벌어먹으러 하는 짓이야. 그건 무식한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잎 두께가 얇아서 고추가 시들은 거지 어떻게 칼슘 결핍이냐? 헛돈을 쓴다는 거지. 그래서 고추 같은 거 키가 크면 심어놓고 키가 크면 비료가 작아서 키가 큰다. 무조건 키 크는 놈은 비료 작아서 키가 크는 거예요. 그때 고추밭에 비료 허옇게 지으면 고추가 키가 안 큽니다. 그러면 고추가 칼슘 결핍이라고 하는 거 시드는 게 안 나와요. 고추가 시들어가지고 요래 끝이 마르면 칼슘 결핍이라 칼슘제 사다 쓰죠. 그 망고 헛짓이. 실 때문에 짓이. 그걸 칼슘 결핍이라고 아직까지도 강의하고 떠들고 있죠. 그거는 국가적인 낭비. 그런 무식한 건 앞으로 배우면 안 됩니다. 키밭에 우리가 이파리 노릇노릇해가지고 노래주면 뭐랍니까? 이거 노래주면 마그네슘 결핍 그러죠. 그것도 무식한 놈. 얘가 노래주면 탄수화물 설탕이 이동한 거지. 왜 얘가 마그네슘 결핍이? 아닙니다. 키 이파리가 노래지고 꽃이 이파리가 노래지가 노래가 떨어지면 그거는 요소 부족이지. 마그네슘 결핍이 아니라. 왜? 토양에 마그네슘이 있거든.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거나 비가 많이 오면 영양 이동이 빨라요. 그래서 생긴 일이다. 과일이 커도 생긴다. 지금은 키위가 많이 먹을 때입니다. 그러면 적정 이식값을 비료를 충분히 줘야 돼. 그래서 잎을 만져보고 통통하고 부드럽고 요것처럼 부드러워야 돼. 딱딱하면 안 돼. 딱딱하다 소리는 얇다 소리고 얇은 거는 잎 속에 탄수화물이 없다 소리. 탄수화물이 없는 거는 그 땅에 요소가 안 줬다는 거. 요소비를. 요소비를 안 주면 결국에는 우리는 생산이 감소하게 돼. 그래서 토양 분석 결과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이 적정 범위가 있으면 계절의 이식값은 질소로가 맞춰라. 요소를 줘라. 그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수확 시기에 역산해가지고 수확 시기를 역산해가지고 40일에서 50일 전에 마지막 비료 줄 때 그때 NK 주면 됩니다. NK 수확 시기에 역산해가지고 내가 딸 날짜에 역산해가지고 40일에서 50일 전에 역산해가지고 비료 주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프로그램이 거의 다 작물마다 맞아져요. 작물마다. 온도가 내려가면 흡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리 성분이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20일 다시 복합비로 주면 요소가 많다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20일 다시 복합비로 주면 질소가 적어서 가손이 되면 가손 망하게 돼 있어요. 21%의 질소는 암모니아트의 질소기 때문에 토양에 결합하는 순간에 30%가 기화가 돼 가스가 없어져요. 그럼 14.7로 바뀌어요. 14.7에 17, 17이기 때문에 조금 좋았다가 나빠져요.
그럼 가리 농도만 토양에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비료의 선택은 아주 잘해야 된다. 그래서 이도 저도 뭐 토양 분석도 안 하고 내가 모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맹품 300이라는 논에 쓰는 비료가 있어요. 30-10:8 30:10:8 그러면 얘 비료는 질소가 30을 암모니아 가스를 빼면 21% 가용성 질소가 돼요. 21에 인산 10에 가리가 8인 인산 가리는 없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비료만 줘도 기본적으로 농사 잘 됩니다. 기본이. 그리고 우리가 요소만 주고 몇 년 안 주도 인산이 조금 축나지 다른 놈 축이 안 나요. 다른 놈은. 그래서 한 몇 년 안 줘보면 식물이 조금 장애가 일어나요. 장애 일어날 때 그때 줘도 늦지 않다. 크게 안 일어나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비료를 선택할 때는 가리는 더운 비료, 요소는 시원한 비료. 그래서 가을에는 가리 성분을 좀 많이 먹어야 됩니다. 그거는 대사작용 빨라지고 온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리 성분 비료는 좋은 거는 맞으나 칼슘은 좋은 거는 맞으나 질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요소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만이 만병의 근원을 막을 수 있다. 잘못된 걸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키우가 언제 따죠? 그냥 11월 초순에 따야. 그러면 50일에 40일 전쯤 되면 아직까지 비료 줄 시간이 많이 남아있죠? 9월까지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그래 역산해가 계산한다면 지금은 뭔 비료 줘야 되나? 아직까지 덥기 때문에 요소 좀 났다는 거예요. 지금은 시원한 비료 요소를 줘요. 요소를 줘야 왜 시원하다고 표현하냐면 잎에는 함수량을 늘려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잎에다가 물을 준다고 뿌리에 물을 준다 얘가 물을 먹느냐? 절대 안 먹어요. 이슬을 맺어가지고 이게 우리 아주까리가 이제 시들었죠. 얘가 물을 안 주고 이렇게 시들었더라도 아침 되면 이슬을 맺어요. 왜 이슬을 맺느냐? 이슬을 맺는 주원인은 잎 속에 설탕이 없으면 탄수화물이 없으면 물을 가질 수가 없어요. 아침에 지가 내리는 안개의 이슬도 못 먹고 지가 먹었던 뿌리에서 먹었던 아미노산 단백질 영양도 물이 많으니까 뱉어버려요. 잎 속에는 당도를 딱 맞춰놨어요. 당도. 잎 당도. 이파리는 당분 양을 딱 맞춰놨어요. 그 이하가 되면 뿌리에서 가져온 영양과 물을 뱉어버려요. 왜 뱉어버렸냐? 먹는 순간에 뿌리가 설사하게 되거든요. 뿌리가 설사하면 시들어 죽어요. 그래서 뱉어버려요. 그래서 이슬을 맺으면 안 좋다. 이슬을 맺으면. 그래서 이슬을 맺는 거는 배가 고파서 눈물 흘리는 거다. 장애다. 그 이슬 맺으면 비료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슬 안 맺어요. 그 이슬 안 맺는 게 최소의 생산단이다. 이슬 안 맺고 살이 쪄가지고 잎이 엠보싱이 나와야만 제법 많이 나오는 단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단계는 비료를 충분히 줘도 해가 없다. 아무 해가 없습니다. 잎을 살을 쬐어야 더 유리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키위를 요소 준다고 해서 터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안 터져요. 왜 그러냐면 지금 조금 더 비료를 안 줘가지고 잎이 얇아진 건 뒤에 비료를 주면 터져요. 쪼개져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단계까지는 안 갔다. 태풍 불고 아직까지 온도가 그래 높은 당에 많이 안 갔기 때문에 우리 책자를 보면은 키위 같은 경우에는 8월 10일까지 질소지만 두고 이만을 보거든요. 와글로 보면 키위가 질소지를 흡수하는 기간이 20일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네. 9월 이후부터 질소지 제가 만든다고 그러거든요. 우리 책자를 보면 근데 그 이후에도 질소지 필요하거든요. 한 20일이면 끝나요.
근데 지선 20일이 끝났다니까 8월 10일도 있었고 근데 토양 8월 10일 이후에는 지선 주지 말았거든. 없는 거 아니고 있는데 네. 찾아 먹겠죠. 토양에 네. 토양이 있고 지 몸에 또 비축된 게 있어요. 비축된 게 그 광합성을 하면 또 만들겠죠. 광합성에서 광합성 하면 지가 에너지를 어느 정도 만들어요. 산에 있는데 가면 나무도 저거 가면 이시 측정 제로가 나와요. 그런데 나무가 산에 있는 게 자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광합성을 해서 일부를 만듭니다. 지 스스로도 거의 그 많이 안 줘도 만들어 먹고 있다. 그래서 얘들도 비료를 안 주면 또 찾아 먹어요. 똑똑한 놈입니다. 여기 안 죽으려고. 그래서 비축되어 있는 걸 마지막에 쓸 수 있도록 동작을 맞춰주는 거예요. 많이 주면 많이 먹고 작게 주면 작게 먹어요. 전혀 달라요. 동물적으로 분류해보면 안 맞거든요. 동물은. 동물은 여기 위장이 있고 그게 그 대사작용이 팔다리가 없어지면 안 되는데 쟤네들은 아래까지 죽어도 위까지 자라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떻게 똑똑한 놈이냐 햇볕으로 반을 가리면 얘한테는 영향 안 줘요. 일을 안 하니까 영양 생산을 안 하는 데는 영양 안 줘요. 그래서 키위가 아랫잎이 떨어지거나 노랗게 되면 그건 뭔 부족이냐? 요소 부족이에요. 그런데 요소를 준다고 해서 먹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요소를 주면 위로 가버려요. 상부세성에서. 그래서 아랫잎에 그늘진 데 잎은 우리가 연면식별에서 일부 보충을 해줘야만이 위에 잎하고 내려가는 양이 같아요. 그건 내려가는 관을 통해서 올라오기 때문에 1대1의 관계가 있어요. 이거. 뿌리로 가야만이 돌려받는다. 그래서 그늘을 찧어놓으면 떨어져버려요. 식물하고 동물은 달라요. 식물은 생산된 곳으로 돌아간다. 생산된 곳으로. 그래서 지금부터는 뿌리의 비료가 70에서 80을 차지하면 연면식이 한 20% 차지하고 봄에는 뿌리가 안 움직이니까 연면 시비가 100을 차지하고 이 방향이 다를 뿐이다. 그래서 연면 시비를 필요 없다고 하지 마라 하면 정말 무식한 사람이고 지금만 좋다 하는 놈은 욕심 많은 놈이고 이때 우리 그 뭐 약자님 많이 말 들어봤잖아요. 아 이것만 치면 다 된다고 그 지금만 좋다 하는 놈은 욕심 많은 놈이고 전체를 부연 설명을 다 하는 건 그나마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근데 영양제는 냄비에 부어 끓여보면 숟가락 네 숟가락 안 남아요. 그게 영양제에 그 우리가 돈을 준 값어치예요. 그런데 효과 차이와 품질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야기한 내용과 같습니다. 잎에서 영양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얻어먹기 위해서 내려가야 돼요. 내려가야 다시 올 건데 내려가지 않으면 과실에 있는 잎 쪽으로 안 돌아오고 도장지로 가버리거든요. 그럼 도장지로 가버리면 과실이 잘 못 자라요. 그러면 키위에 비료를 많이 주면 도장지가 날 것이다. 그건 상식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연면십이라면 비료를 많이 줘도 도장지 안 나요. 왜 그러냐면 봄순에 영양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과일이 커버리고 도장지가 적게 나요. 황금을 놓고 해서 연면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장지가 적게 나고 그 비료를 소화시키기 과실이 큰다는 거예요. 그렇는데 그걸 잘못 오인해가지고 영양제 한계가 다 될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봄에는 잘하나 여름에는 땅에 있는 뿌리가 먹어야 되는 게 전부다. 키위나무나 배에 단감에 비빔밥을 해주면 밥에 해당하는 것은 요소, 나물에 해당하는 건 인삼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 다음에 미량 요소는 양념이다. 그 양념이 그리 중요 안 합니다. 그리고 나물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밥만 줘서 키위를 키위도 배를 키워도 우리가 단감을 키워도 될 정도에 많다. 그거는 잎의 색깔을 보면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수확 역산에서 40일에서 50일 전에 마지막 비료를 하면 된다. 그리고 가을에 키위가 이파리가 테두리가 뽀얗게 타고 안 익는 거는
늦게 익는 거는 뒤로 가자 가서 배가 고파서 그렇다. 배가 고프면 어떻게 해? 이파리가 꼬실라 먹어요. 요걸 살금살금 뜯어먹어. 키나무 이파리다가 모슬과 구멍을 뻥 뚫어놨는데 구멍이 작아지면 비료가 많은 거고 구멍이 늘어지면 비료가 없는 거예요. 구멍이 늘어진다 말은 구멍을 뚫은 자리 말라면 쪼그려들잖아요. 땡기거든요. 그런데 땡기는데 세포가 안 죽으면 그게 맥혀 오매요. 아주 쉬운 거거든요. 그래가 키밭에 가서 몇 군데 모슬과 구멍을 뻥뻥 뚫어놔보면 알아요. 구멍만 꽁꽁 뚫어놓으면 키 이파리가 그 구멍이 늘어지면 비료가 작은 거고 그 구멍이 좁아지면 많다. 그 요소 부대나 하나 딱딱 주면 됩니다. 더비할 게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그 수확 40일에서 50일 전에 NKB로 18다시 주면 된다. 그런데 양다일 경우에는 그걸 조금 더 늦게 줘야 돼요. 양다에는 우리가 질양달에 있는 거는 더위를 많이 타기 때문에 요소가 더 많이 필요하고 음달에는 그거 조금 땡겨줘도 되거든요. 음달에는 춥기 때문에 시원하고 음달 양달 다릅니다. 비료 먹는 게 음달에는 가리 성분 있는 비료를 조금 더 높게 먹어야 되고 양달에는 요소가 많은 걸 먹어야 되고 질양달에는 요소를 어부 늦가까지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가을에 품질이 뚝 떨어져. 단단해지고 안 됩니다. 양달, 음달 다릅니다. 이제 질문 있는 분 질문하시죠. 제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9월, 10월은 예. 피가 당을 올리는 그런 시기인데 우리 농장이 북서향입니다. 예. 북서향인데 내가 그 책을 보니까 어떤 책은 인산하고 예. 칼슘하고 예. 연민 시비를 하라. 또 한 가지는 또 항산 마그네슘하고 예. 칼슘하고 연민 시비를 하라. 또 황금을 농부 보면은 골드 칼라 예. 그 1.5L에 내가 보니까 설탕 500g 넣고 염화가리 이렇게 열어라.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나오는데 다 맞는 말입니다. 다 맞는 말인데 이게 이제 그 해질녘에 음달이잖아요. 예, 그렇죠. 음달이니까 그 토양에 가리가 더 들어가야 돼요. 가리가. 예, 그렇죠. 지금 잎이 두꺼우니까 토양에 이게 그 약간 그 황토 약간 찰진 땅 그런 거 아닌가요? 아니요, 마산 마산. 완전히 마산입니까? 완전히 마산 아니라도 마사기가 좀 많지. 마사기가 많아야. 예, 그러면 요게 그 이 밭에는 그 계속 그 18-NK를 줘야 돼. 18-. 8월 10일 넘어도요. 언제까지 줘야 되냐면 그 뭐 수확 그 한 달 정도에 준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에요. 40일 됐으니까요. 예. 9월 예. 말까지는. 아니 얘는 그 비료가 요 땅을 봤을 때 지금 비료기로 물고 있는 걸 보면 비료기로 오래 갖고 있거든요. 오래 갖고 있다는 말은 제가 한 일주일 전에 그 항산 마그네슘 예. 그거를 한 주먹은 보통 20g 잡고 예. 줍고 그 다음에는 복합비료 예. 15-. 예. 그거를 한 주먹 줬거든요. 20g 줬거든요. 그걸 몇 주먹 줬는데 갈 같은 날은 예. 뿌렸어요. 그래서 비가 왔고 태풍으로 왔거든요. 예. 그 이후로 나가고 이제 오늘은 그 뒤에 보시고 뒤에 그 가방 밑에 그 가방 밑에 안에 그 당기 있는 거 당기는 거 두 개야. 오늘 아침에 제가 그 키센터에 연습생이 불리가지고 캔방거 예. 이거 예. 기량장에 있는 거 이게 다 그 정화식이 나타나더라고요. 예. 이거 하고 미량 요소제 이거를 내가 쳤다고 방귀석 썼습니다. 뭐 땅에 필요한 점 주는 것도 별 효과 없습니다. 그거 냄비 끓여보면 몇 숟가락 안 나옵니다. 영양제가 별거 있으니까 냄비 끓여갖고 몇 숟가락 나오면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농민들이 안타해야 저것만 믿는데 그 저 마그네슘 결핍은 결국에는 질소 부족에서 잎이 얇아졌다는 결론이거든요. 네. 그거지 그 뭐 토양 분석에서 마그네슘을 쓰면
막을 힘 줘야 되는 그건 별 거 아닙니다. 저희 다 거의 다 그거는 이제 우리가 마치 못이니까 기량제 때문에 못이는데 이거는 이제 중간 시기가 독일제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칼슘하고 마그네슘하고 금수하고 뭐 그래 중요 안 합니다. 질수하고 그 네 가지 들었다고 이게 그 쪼매는 병이 그 여기가 요소 한 대도 안 들어갔는데 뭐 별 거 아닙니다. 아니 이 병이 한 개 이게 1리터밖에 안 되는데 뭐 요소 한 병 요소 한 1kg보다 못 하죠. 요소가 그 5% 들어가더라고 5%요. 5%면 뭐 그 아니다 미장해 요소가 연매심 해야 됩니다. 급하면 7월 중순 넘어가지고 이 두께가 얇으면 뒤로 주면서 요소를 물 500에 1kg까지 넣을 수가 있어요 최대. 500리터요? 네 물 500에 우리 그 500리터에 2kg까지 쓸 수 있어요. 1kg요? 2kg요? 뭐 3kg 낸다고 타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그 대신 오후 4시 이후에 탔다 하면 돼요. 요소가 알칼리성을 띠기 때문에 유한을 줘야 되나 요소를 줘야 돼. 요소는 주면 산성이 좀 많이 돼요. 산성이. 근데 유한을 주면 조금 산성이 좀 적게 돼. 알칼리 쪽으로 바뀌어요. 그런 장점과 단점이 있다. 뭐 두 개 다 주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 뭐 방금 뭐 한 주먹 줬다 잔데 뭐 그거는 뭐 코끼리 부식해주기 그래 뭐 큰 건 아닙니다. 막 키 뿌리가 표면에 있기 때문에 잘 받아 먹어요. 키 뿌리가 잘 먹어요. 혹시나 싶어서 우리가 예. 돈을 줬는데 또 우리가 보통 이제 한 주먹 주고 어떤 비를 두 주먹이거든요. 예. 그럼 한 주먹 주면은 우리가 보통 20g 잡고 예. 두 주먹이면 120g 잡는데 자, 그 뭐 이게 주먹구구나 주먹십인데 예. 주먹으로 했을 때 이 식값이 얼마나 돼야 되거든요. 이제부터는 과학적인 농사를 지어야 되지 예. 주먹으로 몇 주먹 줬다 줬으면 어디가 있냐 찾아야 되거든요. 이 시청객이 꽂아 찾아야 돼. 여기 토양이 여기 꽂아보면 우리가 키가 얼마 안 나오거든요. 그건 우리 재뿌린데. 이 시가 0.3 나와요. 재뿌린데. 네. 손대고 재뿌린데. 네. 0.3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 재를 뿌리면, 인상가리, 칼슘, 마그네슘, 그런 게 있어요. 질소는 차분히 넣겠죠. 네, 질소는 넣겠지. 네. 그런데 옛날에는 그 우리가 워낙 그 자재가 없었기 때문에 재라든지 이런 그 우리가 그 사람 인분을 갖다가 많이 활용했는데 이제는 그거보다 돈 자재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다르다. 그래서 당시 내가 비료를 줬더라도 잎을 만져봐야 돼. 얘가 어떻게 먹고 어떻게 행동했는지. 그래서 뿌리에 이시 측정을 했을 때 비료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토양 분석 행각하고 요약은 맞아야 돼. 그래서 영양제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걸 하는 것도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간주용으로 그 미생물 같은 걸 많이 쓰고 이러는데 간주용 미생물도 함부로 쓰지 마라. 간주용 미생물을 써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질소를 뿌는 애가 먹어버리고 인상가리 가다 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샤인마스케 포도 같은데 절대 쓰지 마라 그래. 꼭 목적이 있을 때 쓰고 도리어 해가 되더라. 기술센터 좋다고 갔다가 몇 번 쓰고는 고추 하우스 고추 농사가 망쳐버리거든요. 안 되거든요. 왜 그러냐면 미생물이 우리 밭에 왔을 때는 우리 밭에 있는 미생물이 안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그걸 갑자기 더하면 질소를 분해가 먹고 인상가리를 쪼개놨습니다. 그 질소를 먹으니까 질소가 줄어드니까 식물이 인상가리를 많이 먹으니까 잎이 얇아지고 노랗게 가 장애도 된다. 그래서 꼭 목적이 있을 때와 목적이 아닐 때는 그 차등을 돌아 미생물도.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그 작물의 비료는 계절의 이식값을 맞추면 좋다. 계절의 이식값은 그리고
마그네슘 결핍이 일어났다는 소리는 그 잎이 꾸준하게 비료를 공급을 못 받았다는 소리고, 어릴 때 초기 연면식을 해놓으면 이 잎이 나무의 뿌리를 깊게 박아요. 어릴 때 단단하게 박아요. 그 복숭아 같은 연면식에 뭐 복숭아 소금한테 땡기면 안 떨어져요. 단단하게 붙어요. 그렇죠. 초기 연면 시비를 했을 때 이 뿌리가 몸속에 깊게 박아. 그러면 뿌리를 깊게 박은 거하고 얇게 박은 거 차이가 있어요. 깊게 박은 거는 영양이 목줄부로 올라오고 껍질로 내려가기 때문에 영양 공급은 목줄부로 오고 껍질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뿌리를 단단하게 박아야만이 여름에 안 떨어져요. 이 뿌리. 그래서 초기 연면 시비에서 그 모든 행동이 바뀌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초기 연면 시비는 100% 하면 돼요. 뭘로 가지고요? 네? 뭘로 갈 건데? 요소를. 초기엔 보면 요소 잘 쓰지 마라 그래요. 그 요소의 길들이 나면 비료를 안 줘가지고 그 뒤에 후기의 생육 엉망이 되고. 땅에 비료를 요소로 줘갖고 간을 맞춰야 되는데 측정해가지고 이파리에다가 영양제 치는 버릇을 들이나면 농사 망해버려요. 근데 보면 기비와 동시에 비료를 주셨으니까 대비와 동시에 기비를 붙지 않습니까? 예. 봄순이 났을 때, 봄순이 났을 때는, 봄순의 잎에, 요 잎에 영양이 들어가면 바로 먹어요. 이 잎에. 이 잎에 영양이 들어가면 얘가 먹고 바로 자라요. 잎이. 어느 작물이든지. 채소는 태어나자마자 뿌리에서 왔는 영양소나 잎으로 들어간 두 개 분간을 못해요. 두 개 분류를 못해요. 요 잎에 들어간 영양소를 분류를 안 시켜요, 저는. 연면시비 행거나, 뿌리에서 온 거나 두 개를 분류를 안 시켜요. 그 성분만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연면시비 하면 잎이 오므려져요. 오므려진다는 힘줄이 살이 쪄서 더 큰다 소리고, 비가 와버리면 3일 만에 다 커버려요. 그러면 3일 안에 연면시비 하면 다시 펴져가, 다시 오므려지지 않아요. 그럼 잎의 크기가 유지가 안 된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봄에는 7월달까지는 연면시비에 될 수 있으면 요소를 쓰지 마라. 나쁘진 않은데 그러면 우리의 빌어주는 걸 잘못해가지고 후기에 잘못될 수가 있다. 7월 15일 정도 가면 연면시비 요소를 쓰라 그러거든요. 봄에 그렇게 해놨다가 전 생육 중에 생육 긴데 그 기간에 비료를 안 줘버리면 나빠지더랍니다. 그게 봄에 세포량을 키워놨는데 가을에 그 양만큼 여름에 비료를 안 주면 더 나빠진다. 그것 때문에 그럽니다. 비료를 주는 뿌리에 말이지 비료를 주는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으면 한 말씀해 주세요. 손을 뿌리면 되겠습니다. 손을 뿌리주는데 나무 가수나무 끝이 끝까지 뿌리가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예. 뿌리 주는 방향이 어느 정도 이래 자리를 잡아주면 좋느냐 그 이야기죠. 어떤 방법으로? 한 번씩 캐봐야 됩니다. 조금 두껍게 주는 거. 아니, 뭐 저한테 물어보지 마고, 나무 밑에서 꽃게는 캐봐야 됩니다. 아니, 이게 말이죠. 골고루 확 뿌리주면 좋은데, 예. 이런 풀이 있어가지고, 풀 다 묻는다고, 예. 조금 이렇게 묻어주는 피해거든. 뿌리 예. 끝쪽으로 이래가지고. 예. 근데 그 방법이 별로 안 좋지 싶어요, 이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그래, 그게 뿌리가. 다 건지주야 골고루 뿌리가. 360도 뺑 들어가 있는데 예. 골고루 주야 잘 먹을 긴데 예. 우리가 주는 거는 풀이 어떻게 많이 나는지 그래 죽었다가는 풀막 이래 금방 올라오거든요. 예. 그래서 되도록 말에 줄기 주고 말고도 뺑 들어가지고 예, 그것도 맞습니다. 요놈의 뿌리가 비료 주는 데만 발달해야 돼. 여기 비료가 있으면 여기만 발달해요. 여기서 가지 나오고 가지 나와 가지 나와. 옛날에는 줄기를 땅을 좀 파가지고 이래 지원자 먹으라고 이래 파가주었는데 요즘 일내기 모지래니까 위에다 마치 일 뿌리 뿌거든. 아니 돈이 안 돼서 그래. 예? 돈이 안 돼서. 돈만 더 나오면 그리 할 건데 돈이 더 나오면 이거 밖에 안 나오지. 돈이 더 반대고 간에 일률적으로 막 그때는 다 그랬는데. 네. 그래서 요 뿌리가 어디를 찾아가냐면 요 잎의 영양소가 뿌리를 찾아가거든요. 생산한 걸 찾아가요. 뿌리가 나온대. 그러니까 잎의 그 가지가 주지. 아니요 그게 아니고. 뿌리는 봄에 요 뿌리에서 뿌리 눈을 다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요 뿌리에서 처음에 긴 뿌리가 나와요. 뿌리하고 잎하고 단단히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있는데, 이제 말 설명해 드리는 거는, 비료를 요 자리만 계속 줘도 괜찮아. 왜 그러냐면, 요 자리만 영양이 찾아가요. 이파리 영양이. 그러면 생산한 곳으로 가요. 뿌리가, 가지가, 그 세 가지가 주지가 있습니까? 예. 있으면은, 한 군데도 한 쪽만 자꾸 주게 되면은, 예. 이거 안에서 그 뿌리끼리 저끼리 갈아 먹습니까? 아니면 자기가 담당한 그 주지 쪽으로만 계속 가도 나릅니까? 나오는 데만. 예? 요게 갈 때, 예. 얘가 있으면 얘를 찾아가고, 얘가 있으면 얘를 찾아가고. 아, 그러니까 그 한 군데다가. 그러면 뿌리 잎에서는 또 어디를 찾아가면 요 뿌리가 온 데를 찾아요. 많이 만들으면 많이 가고 내려갈 때 자기 곳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요래요래 가는 게 아니고 내려갈 때 가더라도 가기는 가더라도 많이 만든 데서 제일 많이 가고 잎에서 제일 많이 내려온 데는 많이 올라가요. 뿌리가 한쪽에 영향을 많이 섭취하면 골고루 다 가르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안 갑니다. 자기가 담당하는 주지 쪽으로 간다 이건 아니죠? 아니지. 그러면 내려온 곳을 많이 내려온 곳을 많이 내려온 곳을 많이 가버리. 그래서 웃자람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봄에 연맹시비 해갖고 봄 잎을 두껍게 만들어놔야만이 그쪽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 주기적으로 연맹시비 한번 해줘야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안 하고 비료만 줘버리면 어떻게 웃자람이 위로 크고 가지만 크고 열매가 다 가져. 그 복숭아 심으면 어떻게 돼요? 어릴 때 보니까 안에 때문에 나무만 크죠. 그 원리가 그겁니다. 그래서 옷핀 자리에 잎의 크기와 두께를 잘 만들어 유지를 시켜야만이 과일이 큰다. 비료를 주면 어디 가냐면 도장지에서 햇볕을 많이 받아 일을 많이 일로 가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못 가게 만드는 방법이 봄에 일찍 연면식을 해놓고 계속 주기적으로 연면식을 해주면 이 잎에서 영향을 내리주거든요. 그러면 키위 여는 쪽으로 많이 이동해요. 그리고 한 곳에 비료 준다고 해서 그래 나쁜 건 아닙니다. 한 곳에 그러면 그 뿌리 주위를 계속 집중적으로 찾아가니까 그 뿌리 주위로 그래서 여름에 비료만 주고 연면시비를 봄부터 안 하면 도장지만 크지 과실이 크기가 작아져요. 그 행질 변경을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게 낮은 데는 이제 위에 흘러갔다가 붙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예. 생땅이란 말입니다. 예. 그걸 어떻게 관리합니까? 생땅이에요. 예. 우리는 막 보통 막 퇴비를 좀 많이 넣고 이러긴 하는데 예, 그게 이제 옛날 어른들은 이게 퇴비를 주고 땅을 파가 뒤집었죠. 예. 땅을 파가 뒤집어가지고 그 이제 땅을 만들었잖아요. 지금은 막 그것도 안 하고 막 되는 대로 먹잖아요. 되는 대로. 그래서 그런 땅에는 우리가 그 톱밥 같은 걸 좀 줘가지고 땅을 좀 부식시켜라. 부식시켜라. 그리고 네. 농사 망친다. 농사 망친다. 네. 질소를 많이 못 뿌리니까 문제가 돼요. 그만큼 질소를 줘줘야 돼요. 우리가 뱃집을 갖다가 그 마늘밭에 썰어 이으면 뱃집을 분해하기 위해서 요소를 줘줍니다. 마늘 심을 때 600평에 한 두 포 정도 요소를 줘줘요. 뱃집이 땅에서 미생물이 움직일 때 질소의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그럼 톱밥을 줘놓고 톱밥을 빨리 그 우리가 삭혀가지고 쓰려 그러면 그 질소가 들어가요. 그냥 지가 알아서 조금 조금 녹아들어가도록 그냥 돋보면 좀 덜한데 그걸 빨리 녹이려고 우리가 미생물을 주게 되면 질소가 더 많이 들어요. 그 미생물이 움직이면 단 탄수화물이나 질소를 먹이채로 씁니다. 그래서 설탕은 땅에 주지 마라 하는 원리 그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땅에 나무가 있는 거예요. 땅에다 구역토로 그 라디오를 깔았다면 그럼 누구에다 요소를 뿌려줘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게 흡수되어 있는 것도 있고 미생물 활동도 되고 토양이 결합도 되어 있고 그 토양에 비료를 잡고 있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거든요. 유기물이라는 거는 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설탕을 연면시비를 할 때, 연대가 색깔이 뜨거워지는 거 변하지 않습니까? 변합니다. 작을 때 하고 말아야 돼. 작을 때 하고? 네. 여기가
키위가 이래 크면 설탕이 내쳐요. 500g 정도 같으면 흔적이 없는데, 그 이상 3kg이면 내쳐요. 쭈루룩 타고 내리니까 설탕 자국이 남아요. 검은 곰팡이가 피겠죠. 500g이면 뭐지? 그거, 여러면은 관계 없습니까? 그렇죠. 500g 때는 뭐 크게 영향이 없다. 그러면, 그게 뭐 1,100이란. 네, 1,100. 1,000배 정도 했을 때는 관계없다. 근데 이제, 장이 없는 고추라든지, 뭐, 고추, 땅콩,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벼. 근데 설탕 양을 늘리면 벼가 안 자빠져요. 나랑노네. 그럼 우리가 그 울산배. 맛 없어진 이유가 요소를 안 주고 맛이 없거든요. 울산배가. 지금 석세포가 풀려갖고 그 지베린 처리한 거는 당도 벌써 나와, 아리께 갔을 때, 벌교 갔을 때, 12그릇 정도 나오더라고. 석세포 다 풀렸더라. 황산가리를 주면 뭐, 당도가 높아진다는 이야기. 그 다 뻥이야. 뻥이야. 뭐, 가리가 가리지, 뭐. 소금이나 된장이나. 엄마가리하고, 황산가리하고. 같은 놈이야. 근데 여름에 일찍 좁으면 과일이 안 커요. 이파리가 요것보다 더 이상 노래지만 큽니다. 요 정도는 다 큰다는 거예요. 근데 요것보다 더 가리 성분이 NK 좁아가지고 6월달 NK 좁으면 작아져버려요. 근데, 과일이 먼저 색나면 안 돼요. 이렇게 계속 쭉 커가지고 한 번에 색 딱 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먼저 요놈 잘 캐하려고 여름에 가리 두 번 좁으면 사과 같은 거 지금 뚝뚝 떨어져버려요. 허벅허벅 해가지고. 그래서, 잎이, 우리가, 구멍이 생기가 늘어지거나, 여기 노란 반점이 생기면, 키에 가리 과다입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지금, 그, 삼태평의 요소가, 근 300호 들어갔거든, 벌써. 언제 들어가 300호 들어갔습니까? 한 포씩 어째 열 번 오치면 되잖아요. 묘목은 어디서 주어야 됩니까? 예? 키, 그, 저, 묘목 줄지게. 예. 그 묘목을 천대 꽂아가지고 그 양을 말입니다. 예. 그 막 5월달부터 준다고 보고, 예. 그럼 양을 어느 정도 줍니까? 한번 이래 주는데. 야, 기계한테 물어봐야지. 기계한테 안 물어보면 알 수가 없고. 예. 그 기계가 없다면 우리가. 그 기계는 뭐 하는 기계입니까? 비료량을 측정합니다. 아, 그 기계 비쌉니까? 85만원입니다. 단체로 사는데 많이 비쌉니까? 아, 그래서, 우리나라에 농사 짓는 걸 과학 영농으로 만들기 위한 기초 이론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기법을 개발해 놨거든요. 네. 고추가 키가 크면 비료가 작아서 그렇다. 고추 잎이 크면 비료가 작다. 키 이파리가 크면 비료가 작아서 큰 거예요. 고추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고기는 병을 많이 하대요. 약을 안 치니까. 약 안 치고, 이제 그, 가정에서 우리 그 식구들만 먹는다고 내가 약 안 치고, 나왔는데, 탄저병 같은 거 와가지고, 저거 닮아가지고, 잘 치러갈 게 없어요. 뭐는 기름 소독하면 됩니다. 예? 식용유 퐁퐁 마취도 병 안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물 한 마리에 그 식용유 50에서 100cc 정도, 퐁퐁 100cc 정도. 한 마리에? 그렇죠. 뭐 그 정도 해주면. 한 마리에 10cc요? 100cc. 100cc. 50에서 100cc. 그렇게 해주면 병을 잘 안 합니다. 고추밭에 모기 돕고. 고추 따라가면 모기는 잘라들잖아요. 네. 그 식용유 퐁퐁 치는 모기가 없습니다. 살충 효과가 있습니까? 예, 살충 효과도 일부 있어요. 노린재 그거. 냄새가 도망가 뿐입니다. 노린재도 그렇습니까? 도망가죠. 코팅이 되는데, 그게. 네, 코팅도 되고 냄새가 나서 도망갑니다. 노린재하고, 고추밭에 담배나방 이런 것들은 냄새로 맡고 오거든요. 그 유튜브에 남도 촌놈 해가지고 신태수 씨가 개발한 걸 제가 알려주는 거고, 기름 소독은. 기름 소독. 이게 그 저 500리터를 넣으면 우리 얼마나 들어가야 됩니까? 1.25리터에서 2.5리터. 2.5에서 2.5리터.
예, 기름. 그리고 퐁퐁은 2.5리터. 하여튼 그 개밭에 보이게 노린자가 너무 많은데 참깨밭에. 참깨밭이야. 예. 예, 그러면 도망갑니다. 대표님. 예. 지금 이제 9월 10월 달에. 예. 키 이제 강도를 좀 높이 잡았는데. 이파리 살 때는. 얘가 당도를 보면 뭐예요? 이파리 살 때라. 이파리 살 때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예. 수확 그 40일 전에 NK를 하고, 예. 그, 우리 그 회장님 집에는 한 45일 전이나 50일 전에 NK 하면 되고, 예. 음달이 돼서, 예. 양달에는 뭐, 뭐, 그 이제 40일 전에 NK 하고, 그 이파리가 두꺼워질 때까지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골드 칼라에, 잎의 두께에 따라서, 지금은 요소도 열 수 있다. 잎 두께가 얇으면. 그 NK를 치는데. 예. 그, 연매시비를 하라 그러는데. 예. 네, 몇일 만에 하셔야 됩니까? 연매시비는, 일주일 만에 먹어요. 일주일요? 예, 일주일 만에 먹는데, 예. 이제, 먹게 하고 뿌리가 일하게 하면 내가 자주 안 해도 되죠. 예. 뿌리가 일 잘하고 있으면 안 해도 돼요. 뿌리가 일 잘하면 우리는 일이 수월해져요. 뿌리가 일을 안 할 때 생산량이 적고 우리가 힘들어지는, 복잡해지는 거지. 뿌리가 일 잘하면 잘 된 거거든요. 그래서 뿌리가 일 잘하는 방법에 귀로 이식값이 1.8 이상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식값은. 우리가 집안에서 이제 지금 이식값을 못 맞추니까. 아니요. 기계 오늘 사면 내일부터 쓸 수 있어요. 못 맞추니까. 연매식을 하는데. 그것까지고는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잎을 두께를 맞추는데 주안을 돌아. 비료를 가지고. 그래서 그게, 8월 말까지는 요소하다가, 그 수확, 우리가 40일 전에, 그러면 팔아는 거 있죠. 40일 전에, 그럼 40일 전에 NK 비료를 양을가 조절을 해라. 그럼 46일에 그러면 비료를 한 개 더 줘야 될까? 그것만 해도 먹고 살잖아요. 지금까지 준 것도 얼마 안 주는데. 100평에 비료 10포 준 건 아니죠? 아니지. 그건 준 것도 아니지. 고추를 심어도 1년에 비료를 7포 시작하는데, 100평에. 그러면 고추가, 요렇게 찌르면 손에 안 들어가요. 고추가 많이 얼어가지고. 황금을 놓고 있으면 고추가 많이 얼어가 이렇게 손을 찌면 손에 안 들어가요. 그렇게 열어야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키를 어마무시하게 달아도 다 익혀낸다는 거거든요. 그 샤인마스켓 같은 건 기술을 얼마까지 가르치냐면 이파리 12장으로서 1kg 내 손을 따게 가르쳐줬거든요. 이파리 12장에 1kg 내 손이 따게 가르쳐줬어, 기술을. 그럼 우리가 키에 봤을 때 키에 달아나면 키에만 천장에 빼곡히 있어야 돼. 그래도 괜찮다. 저희도 그렇더라고요. 저희도 그래요. 네. 그럼 이거 이제 일주일간 40일 주는데 이거 이제 감기 끝난 시기가 언제 정도 되면 끊는 겁니까? 안 주는 시기가? 이제 수확 때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 연면시비를 약간 끊어줘야 돼요. 지 스스로 이제 마무리해야 되거든요. 식물이. 그런데 우리가 인위적으로 너무 채소처럼 갈래서는 안 되거든요. 얘는 저장력도 있어야 되고 저장력도 있어서 본연의 맛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너무 우리가 외부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고 하면 본연의 맛이 좀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연매시비 일주일씩 가다가도 가면 갈수록 이제 간격을 떼야 돼요. 열흘 간격, 보름 간격 떼줘야 돼요. 그래, 지 스스로 해야 될 시기가 있거든, 또요. 그 겨울을 지 혼자 놔야 돼. 우리가 어떻게 겨울을 뭐 바꿀 수 있잖아요. 그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수확 며칠 때 들으면 되겠습니까? 며칠 전에. 연매시비에? 예. 연매시비 수확, 열흘에서 많게는 열흘, 보름 전에 끊으면 되겠죠. 근데 이 보름씩 간격 쳤다면, 수확, 그 뭐, 열흘 전에 쳐야 되는데, 열흘 간격으로 쳤다면, 보름 전에 꺼내야 된다. 일주일 간격 쳤다 해도 보름이나 20일 전에 정도 꺼내야 된다. 이렇게 나눠야 돼. 영양제가 전부는 아닙니다. 도움을 주는 역할이지. 우리 그, 영양제 먹고 오래 사는 사람 없죠? 그죠? 질소가 우리는 과다하면은 그 도자기가 많이 튀는 줄 알고 그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질소 부족해서 도장이 납니다. 그걸로 지금 알고 있는 그걸로 그 이제 비료가 작아가지고 봄에 연매십이라 해가지고 부닥이 지는 놈들이 보면 수세가 좋거든요. 그거는 이제 웃자람이 많을 뿐이지 가지를 해가지고 봄순을 많이 뻗쳐놓으면 봄순에서 영향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봄순이 작게 자라서 도장이 많이 나는 거죠. 근데 저 요소는 연매십이를 하고 바닥에 비료 주고요? 네. 아니에요. 잎에서 내려가가 일을 시키려고.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려가가 가져오더니까. 비료 주고 못 가져와요. 뿌리에 지금 땅에 요소를 흩어놓고 다시 연매십이를 그렇죠. 맞추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뿌리에 비료가 있다고 해서 많이 잘 못 먹어요. 잎이 두꺼워야 힘이 강하죠. 잎이 얇으면 내려가는 소화 액이 작아서 힘이 약해. 내려가는 소화 액이. 그럼 지금까지 지금 말씀하시는 저 연매십이를 일주일을 남기고 하면은 그러면 그 지상에는 요소를 언제까지 걸쳐요? 지금까지 주고 비료는 한 20일에서 20일 터울로 주면 되거든요. 최하 뭐 작게 주면 열흘 안 그러면 20일 터울로 주면 되거든요. 지금 주고 마지막 비료가 40일 전에 주면 돼요. 예, 지금 요소 비료 주는 자예요. 더우니까. 아니 토양 분석을 해갖고 성분이 맞은 상태에 요소를 주라 그랬지. 그런 꼬째는 소리 하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나한테 또 둘러씌우려고. 아니, 그 토양 분석 결과, 인상가리가 있다 생각해서 요소 주라 그랬지. 우리나라 토양이 인상가리가 많으니까. 예.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에 또 온도가 떨어질 때는, 가리 성분이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만이 대사장에 맞다. 그 내가 책을 보니까 10월 1일부터는 인상가리예요. 관주는 전혀 하지 말고 관주는 연민심이 하되 관주는 하지 말고 그건 뜻이 있습니까? 뭐 그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땅에 있는데 먹고 있는데 주지 마라 그러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지가 알아서 먹고 있는 놈을 갖다 뺏어올 게 인상가리 꽉 찼는데 나무가 청태가 끼고 있는데 나무가 청태가 끼면 인산이 많은 거예요. 키에 나무 청태가 10% 끼거든요. 잘 끼어요. 그거는 우리가 퇴비를 줘서 그런 거고 인산비로 용성인비나 복합비로 줘서 끼는 일이에요. 하여튼 가을에 이제 끝나고 나면 수확 이후에 단품을 드려야 된다. 그거는 이제 골드칼라 1리터에 설탕 3kg에 요소 5kg부터 요소를 늘려요. 그렇게 단품을 들어서 떨어뜨립니다. 그 단풍 들고 떨고 나면 겨울에 12월 달에 쳐들어 한번 살짝 얼고 나면 그때는 식용유 물 500에 18리터 한 통 퐁퐁 한 4리터 엮고 나무에 살포해 가지고 유막 코팅을 해라나 그러면 겨울에 동해가 18리터 한 통 예. 뒤에 겨울에 한번 더 오라 그러면 되지. 지금 죽기는 말라 죽어. 절에 그 시간까. 전력이 머리 많이 들어간다. 아니, 근데 식용유 18리터에 펑펑 아까 몇 리터입니까? 한 3 내지 4리터. 4리터요? 예. 네, 그러면 그 유막이 코팅이 돼가지고, 동해가 아니라 탈수가. 그리고 겨울에 물을 한 번씩 퍽 주시고 겨울에 비가 온 해가 겨울에 동해가 없어요. 비가 온 해가 12월 중순에서 1월 중순 사이에 비가 오면 겨울에 동해가 없어요. 그렇죠. 하여튼 오늘은 그 맛보기 조금 보여줬으니까 다음에 제대로 된 저 칠판에 그 연필 잡으면 그 많은 걸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